네, 안녕하세요. 레전드 캐피탈에서 일하고 있는 신창훈이라고 합니다. 일단 뭐 한국 이번 스타트업 컨퍼런스에서 제가 중국 창업 생태계 주요 동향을 이제 맡아서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중국계 VC다 보니까 한국에는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회사 소개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2001년에 설립된 그 세계 최대 PC 메이커 브랜드인 레노버의 계열 회사인 VC이고요. 그래서 여태까지 한 2001년부터 18년간 이제 투자 집행을 해오면서 380여 개 기업에 투자를 했고, 한국에는 2015년부터 투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 16년, 17년에 각각 두 건씩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18년에도 상반기에 이제 막 하나 딜을 클로징해서 총 한국에는 7개의 기업에 투자를 했고, 일본에도 올해 초부터 투자를 시작을 해서 한 군데에 투자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뭐 당연히 이제 중국계 VC다 보니까 그 한국에 있는 스타트업들 중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중국 지역으로 뭐 진출시키거나 확장을 시킬 때 저희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 회사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중국 진출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스타트업들을 많이 찾아서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자리 빌어서 앞으로 더 많은 한국 좋은 스타트업들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중국 창업 생태계의 동향에 대해서 5가지 키워드 정도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보시면 이제 모든 스타트업 분들이 이제 희망을 하시는, 그리고 스타트업에 투자하시는 벤처 캐피탈리스트 분들이 투자를 하고 싶어 하시는 유니콘, 그리고 이제 뭐 2017년, 16년, 17년부터 해서 스타트업 업계뿐만이 아니라 경제나 뭐 사회나 문화적으로 모든 방면에서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AI 관련된 중국의 스타트업 동향, 그리고 전 세계 최대 시장으로 이제 올라온 중국 이커머스가 스타트업들로 인해서 어떻게 지금 계속 발전을 꾀해 나가고 있는지, 네 번째로는 이제 BAT라고 불리우는 뭐 중국 대표적인 기업이나 뭐 화웨이, 진동 같은 대기업 임직원 분들이 계속해서 스타트업 시장으로 진출을 하고 있다라는 것, 이제 이런 동향이 파악해서 이런 걸 공유해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뭐 중국 하면 아무래도 뭐 숫자가 크고 자본도 많고 이렇게 투자 환경, 이렇게 스타트업 환경을 촉진시킬 수 있는 투자 환경이 잘 마련되어 있다는 측면을 많이 말씀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5개의 카테고리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발표 드리기에 앞서서 아무래도 오늘 이렇게 발표해 주시는 연사분들이 대부분 이제 대표님이나 부대표님, 파트너분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좀 실무를 하고 있는 제가 발표를 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 대비해서는 장표에 좀 글이 많을 거예요. 이 부분 좀 먼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니콘 부분입니다. 뭐 2018년 6월 기준으로 보시면은 이미 중국이 유니콘 기업에서도 이제 미국을 압도를 했고요. 특히 이제 유니콘 기업들의 총 밸류에이션의 합계에 있어서는 거의 미국의 두 배 가까운 수준으로 이제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중국 139개 유니콘 기업들의 기업 가치 총합이 7,660억 달러까지 올라섰고요. 2018년에만 이제 9개의 유니콘 기업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올해는 이제 자동차 쪽에서 좀 많이 등장을 했고요. 아까 뭐 이제 인종센터장님께서도 한국 스타트업 관련돼서도 이제 포럼 이런 게 이제 정식으로 출범이 됐다라고 했었는데, 중국에서는 올해 3월에 이제 중국 과학기술부 주최로 유니콘들만을 모아놓은 협회 같은 조직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유니콘이 배출이 되고 있고, 중국 정부에서도 이렇게 더 많은 유니콘들을 이제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협력을 해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전 세계의 이제 유니콘 상장되기 전 기업 중에서 이제 1빌리언 달러가 넘는 기업 가치를 보이는 유니콘 탑5 중에서 4개 기업이 이제 중국 기업들입니다. 최근에 이제 2018년 6월 초에 이제 알리바바의 금융 계열사인 엔트 파이낸셜이 1,500억 달러 밸류에이션으로 이제 딜을 클로징하면서 압도적인 1위로 올라섰고요. 그리고 2위는 미국의 우버, 그 3, 4, 5위는 한 번쯤 들러보셨을 만한 뭐 샤오미라든지 뭐 디디 추싱 이런 기업들이 같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중국 하면은 뭐 예전부터 원래 세계의 공장으로 유명했었죠. 그래서 하드웨어 기업들 중에서도 전 세계 18개 유니콘 기업 중에 11개 기업이 이제 중국 기업을 차지하는 뭐 이런 좋은 성과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뭐 그리고 저희 이제 레전드 캐피탈에서 투자했었던 회사들 중에서도 아직 상장이 되지 않았지만 1빌리언 기업 가치를 넘은 회사들이 뭐 미디어, 게임, 뭐 중고차 거래, 뭐 공유 경제 숙박, 전자상 거래, 뭐 전기차 제조 등에서 여러 측면에서도 저희가 보유한 기업들 중에 유니콘이 많이 등장을 했고요. 네, 두 번째 토픽은 AI입니다. 그래서 뭐 2017년 말 기준으로 보니까 이미 전 세계 AI 펀딩 규모에서 중국 기업이 이제 48%를 차지했습니다. 뭐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의미를 하는 시사점이 크다라고 느낀 거는 이제 모두가 대부분이 이제 AI의 종주국을 미국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투자 금액으로도 10%포인트 이상 차이로 상회를 했을 뿐더러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AI 기술 관련된 특허 출원에서도 미국 대비 약 5배에 이르는 정도로 이미 자본과 기술력으로 무장을 해서 중국 AI 스타트업 기업들이 이제 쭉쭉 뻗어나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한 3개 정도의 중국 대표적인 AI 스타트업 기업들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이제 맥이라는 회사인데 사실 이 회사는 기업 이름보다 페이스++라고 하는 서비스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제가 알기로 가장 먼저 유니콘이 되었었던 안면인식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럼 이렇게 안면인식을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회사가 어떻게 유니콘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이런 배경을 좀 고민을 해봤었는데요. 아무래도 유럽이나 미국의 이제 AI 기업들이 좋은 알고리즘을 만드는 쪽으로 먼저 이제 발전을 시켰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 해당 국가들은 좀 개인 정보 유출이나 이런 데 있어서 많이 민감한 것도 있고 규제도 많았었던 반면에 중국은 이제 뭐 개인 정보 관련된 법도 아직까지 굉장히 이제 엄격하게 집행되고 있지는 않고 그리고 실제로 민간에서도 자기의 이제 개인 정보를 이렇게 이용하는 거에서 아주 민감하지는 않다 보니까 좀 상업화가 빨리 시작이 돼서 이런 그 유니콘이 나타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올해 초에 이제 알리바바랑 텐센트가 투자를 해서 AI 스타트업 기업 중에서는 세계 최대의 밸류에이션을 기록했었던 45억 달러의 밸류에이션의 투자를 유치한 이제 센스타임이라는 기업도 나타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면인식이 그럼 어떻게 상업화가 되고 상용화가 되고 있느냐를 살펴봤더니 첫 번째 사례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봤을 것 같아요. 이제 공항에서 이제 신원 신분을 체크할 때 이제 안면인식을 통해서 하는 게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은 뭐 지하철이 됐건 다른 그 대중교통을 이용을 할 때 굉장히 좀 체크를 많이 하는데 그런 데 있어서 안면인식 기술을 통해서 범죄자를 미리 선별하는 그 상용화 방식도 도입이 됐었고 올해 초에 사실 그 중국의 뭐 우버의 중국판이라고 하는 띠디 추싱 이 공유 자동차 업계에 좀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공유 경제 차량을 이용하는 승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등록된 차량에 등록된 기사가 일을 하고 있는지를 판별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지금 이제 안면 인식 소프트웨어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뭐 또 하나 좀 뭐 재밌다라고 해야 되나요? 좀 불행하다고 해야 되나요? 좀 하나 사례를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게 중국 항저우성에 있는 한 중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이 공부를 얼마나 집중해서 하고 있는가, 수업에 얼마나 잘 참여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AI 솔루션을 도입해서 실제로 이제 수업을 하는 걸 모니터링하는 학교도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중국 AI 대표 기업 중에 하나가 iFlyTech이라는 회사입니다. 사실 이 회사는 그 우리나라 언론에도 몇 번 소개된 바가 있는데요. 이제 중국판 시리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성인식 솔루션을 개발하는 회사이고 사실 저희 레전드 캐피탈이 처음 투자했었던 회사이기도 합니다. 올해 초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한글과 컴퓨터와 함께 이제 인공지능 관련 기술 개발과 사업 협력을 위해서 이제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도 있었습니다. 네, 세 번째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토픽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으로 올라선 중국 이커머스의 시장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뭐 2015년부터 이미 그 전 세계 가장 큰 이커머스 시장이 되어버렸는데요. 이렇게 이제 이미 성숙하고 커버린 이커머스 시장도 계속해서 스타트업들이 진출을 하면서 다변화시키는 모습이 있어서 함께 좀 그 공유를 드리고 싶었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커머스 시장 계속 다변화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그 첫 번째 요인으로 생각될 수 있는 게 아무도 그 뭐 중국이라는 하나의 국가지만 지금 상위권에 있는 도시들과 아니면 뭐 간수성이라든지 뭐 티벳으로 알려진 시장성 이런 기업들의 가처분 소득의 평균치가 3.8배나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다양한 그 격차를 보이는 소득군이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다양한 소비층이 존재한다라는 걸로 해석이 될 수 있고요. 실제로 이제 도시 등급별로 어떤 앱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가를 집계를 해봤더니 굉장히 좀 면모가 다르게 나타났는데요. 보시면 이제 1선 기업, 2선 기업 도시에서는 뭐 전자상거래라든지 뭐 맛집 플랫폼이라든지 뭐 공유 자전거, 공유 자동차 이렇게 뭐 소비, 이동과 관련된 스타트업들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이 이용이 되고 있었고
삼선도시 이하부터는 사실 돈을 쓰기보다는 시간을 많이 쓰게 만드는 뭐 게임이라든지 동영상 플랫폼 아니면 컨텐츠 플랫폼 이런 것들이 훨씬 많이 이용되는 걸로 실제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다양한 소비층, 소득층이 있는 가운데서 이커머스도 계속 발전되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이커머스 1.0, 2.0, 3.0을 좀 임의로 나눠보았는데 1.0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알리바바나 京东과 같이 이제 정말 오프라인으로 있었던 사업을 온라인으로 옮겨놓은 그래서 좀 규모를 크게 하고 좀 배달이나 이런 거를 좀 편의성을 돕는 모델이 1.0이었다라고 하면은 2014년도부터 이제 유행을 했었던 중국에서는 이제 왕홍이라고 불리우는 우리나라에서는 뭐 파워블러고 또는 뭐 인스타그램에서 활동하고 계신 모델분들 이런 이제 개개인이 가진 매력을 통해서 아니면 컨텐츠를 결합을 해서 이커머스를 좀 더 다변화시켰었던 이커머스 2.0 모델이 있었고요. 세 번째로는 뭐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위메프 같은 모델이 있긴 했었는데 그 이런 공동구매 같은 모델로 그 소비자들을 아무래도 좀 더 참여형으로 유도를 하거나 아니면은 개개인이 모두가 다 그 상인이 될 수 있는 웨이샹 같이 이제 소셜 네트워크에 기반한 이커머스까지 이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이 주는 이제 소비자의 체험의 변화를 보면은 첫 번째 이커머스가 줬었던 뭐 체험은 모두가 다 이미 느껴보셨겠죠? 그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제 쇼핑을 하는 채널이 바뀐 거고 뭐 쇼핑, 구매, 배송 같은 편의성이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말씀드린 2.0에서는 소비자에게 뭔가 재미를 주고 소비자의 기호를 타겟팅한 마케팅적인 요인이 더 많이 이제 첨부가 되었고요. 3.0에서는 이제 소비자가 직접 내가 소비자이기도 하지만 물건을 파는 상인이 될 수도 있는 모델, 이제 소셜 커머스라는 걸 기반으로 이렇게 소비자 체험을 계속 진화시키고 있다는 측면이 있고 실제적으로 이커머스 1.0, 2.0에 해당하는 기업들의 주 타겟 고객층이 이제 상위 도시, 1선 도시에서 3선 도시였다라고 하면은 지금 사실 소셜 커머스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기여를 한 거는 3선 도시에서 5선 도시에 해당하는 기존 이커머스에서는 소외 계층에 있었던 고객층들이 이렇게 많은 이커머스에 이제 기여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아직 우리나라에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 이제 지금 중국 이커머스에서는 가장 핫한 기업으로 이제 불리우는 기업이 바로 이제 핀또또라는 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이제 3선에서 5선 도시에 이제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들을 주로 타겟팅을 해서 이제 성장을 한 기업이고요. 사실 2015년 9월에 설립이 돼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2015년 9월이 어느 정도였냐면 사실 그때 뭐 중국 전자상거래는 이미 거래 규모로는 전 세계 1위가 되었었고 뭐 京东, 알리바바, 뭐 아니면 웨이핀웨이 등등 해서 기존 플레이어들이 이미 시장을 다 선점을 하고 장악을 해놓은 상태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발주자로 등장을 해서 지금 현재 이제 월간 거래 기준으로는 3위까지 올라왔고 최근에 2018년 4월에는 텐센트로부터 뭐 그 150억 달러의 밸류에이션에 투자를 받기도 했었던 저가 중심 공동 그 구매 모델로 성장해온 새로운 이커머스 모델이 있다라는 걸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뭐 그래서 이렇게 핀토또라는 기업이 뭐 이런 뭐 이렇게 많은 트래픽까지 이제 빨아들이는 기업으로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국의 이커머스 기업 중에 좀 재밌는 기업이 저희 레전드 캐피탈이 투자한 회사 중에 하나인데 중국 이커머스 기업인데 지금 중동 시장에서 1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원래 이 대표님께서 예전에 이제 이베이를 통해서 중국 쪽으로 직구를 하는 사업을 하셨었다가 이제 본인이 중국에서는 이미 좀 너무 잘하고 있는 이커머스 회사가 많다 싶어서 어느 지역을 진출할까 고민을 하다 보니 중국 대비 이제 온라인 시장 그리고 모바일 시장이 한 5년에서 7년 정도 늦대 1인당 그 소비할 수 있는 소비 여력, 소득 여력이 큰 지역을 타겟팅을 해서 중동 지역에 이제 진출을 했었고 지금 현재는 중동 지역에서 실제로 뭐 1,500명, 2,000명을 고용을 하면서 발전하고 있는 중동 지역 1위 기업 또 중국 이커머스 시장에서 같이 파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토픽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사실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삼성, LG, 네이버, 카카오와 같이 중국에서 이제 BAT,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그리고 뭐 화웨이가 됐던 중국 마이크로소프트, 웨이보 이런 굉장히 유명한 기업들에서 지속적으로 이런 임직원들이 스타트업 시장으로 뛰어들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BAT 출신의 스타트업 기업가 수만 해도 지금 누적으로 1,500명 정도가 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기업들이 이런 인재를 놓치기 싫고 이들이 그 창업을 했었던 기업들과 계속 유대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많은 프로젝트를 내고 있는데요. 그중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바이두의 항모 프로젝트입니다.
워낙 바이두에 이제 뭐 AI 관련된 기술자들이나 뭐 검색 엔진 관련된 엔지니어들이 나가서 창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이들을 바이두 생태계에 묶어놓기 위해서 이제 사내 벤처식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나가서 창업을 하는 분들께 무조건적으로 좀 이렇게 지원을, 자금 지원을 해주고 투자 관계로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이런 프로젝트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배경에는 사실 뭐 저희가 투자론을 배우거나 행태 경제학을 배우면 뭐 피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심리적인 요인,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하는 뭐 좋은 투자권을 놓치기 싫어하는 그런 심리적인 요인을 많이 피하라고 이제 이론적으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굉장히 좀 뛰어난 인재들이 나가서 스타트업을 창업할 수 있는 배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똑똑한 인재들이 나가서 창업을 하면은 뭐 약간 아까 그 방금 말씀해 주신 분께서 뭐 돈을 살포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묻지마 투자 방식도 중국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바이두에서 AI 관련된 엔지니어 분들이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엔지니어 분들이 조인을 한 기업들이 최근 1년간 뭐 3억 달러 정도의 자금을 유치해서 뉴스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 이제 가장 유명했었던 회사가 위에 보시면 이제 포니A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에는 이제 저희도 투자를 했습니다. 저희 레전드 캐피털도 투자를 했고 좀 주목하고 싶은 거는 사실 아직까지 솔루션 당연히 이제 자율주행은 개발 단계이고요. 수익 창출을 언제 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고 실제로 저희 이제 투심 리포트를 봐도 2018년, 2019년 아예 그냥 뭐 매출 자체를 0으로 표시해 놓을 정도로 수익이 언제 발생할지 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올해 초에 보시면은 이런 기업이 4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4,400억 원 밸류에이션에 1,000억 달러의 자금 조달을 성공을 했었습니다. 좀 이만큼 그 벤처 캐피탈들이 이제 새롭게 이제 좋은 인재를 갖추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한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중국의 투자 환경입니다. 지금 현재 중국 2017년 기준으로 보시면은 중국 VC 투자 규모는 딜 뭐 숫자로 따지면은 전 세계 24%, 규모 측면에서 보면은 한 36%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 전체 이제 투자 집계된 금액은 한 71조 정도 연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이제 주목할 만한 거는 이제 가장 초기에 해당하는 가장 리스크가 높은 엔젤 투자 시장 자체가 뭐 이미 뭐 1조 이상 넘는 정도로 투자가 매년 집계가 되고 있다라는 점이 하나 있고요. 좀 이런 호황에 맞물려서 창업가들을 이제 도와드리는 엑셀러레이터들 중에서도 작년 8월에 상장된 기업이 한 군데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제 창해헤이마라고 하는 뭐 영어로는 다크호스라는 기업이고요. 이 회사는 주로 이제 창업한 회사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홍보 대행을 기반으로 해서 매출도 이미 뭐 300억 정도 나오고 있는 기업이고 작년 8월에 이제 상장해서 최근엔 한 7,700억까지 밸류에이션이 많이 올라간 회사도 예, 창업과 관련된 회사가 있습니다. 뭐 워낙 투자가 많다 보니까 당연히 중국 내에서 뭐 2017년 글로벌 10대 VC 투자들 중에서 뭐 5건이 중국에서 발생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좀 재밌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거는 중국에서 사실 창업가들이 이제 투자 스테이지를 나눌 때 엔젤, A라운드, B라운드, C라운드 다음 라운드로 BAT라운드라는 걸 언급을 합니다. 그만큼 이제 BAT가 창업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2017년 한 해에 투자한 금액만 해도 뭐 612억 달러, 하나로 따지면 뭐 한 65조에서 70조 가까운 돈을 이 세 기업에서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신산판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보면 이제 코넥스 같은 조금 더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는 환경도 있고요. 근데 그러면 중국에서 이제 스타트업을 하신 분들이 모두 성공을 하느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A라운드에 투자한 기업이 실제로 C라운드까지 연결될 확률은 사실 12%밖에 되지 않고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또 언급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2017년 창업에서 이제 사망 명단, 뭐 데스노트 같은 게 또 발표되기도 했었습니다. 또 이렇지만 이제 중국에서 계속 좋은 스타트업들이 나오고 계속해서 많은 투자가 집행되는 거는 역시 이렇게 높은 배수를 자랑할 수 있는 홈런 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네, 이상 중국 창업 생태계 주요 동향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